네, 안녕하세요. 빌사남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글에 뉴욕을 간다라는 글을 좀 올렸어요. 그래서 제가 뉴욕을 왜 가는지 이 영상에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우선 뉴욕 가는 날은 제가 이제 10월 12일 날 이제 출국할 예정이고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. 제가 뉴욕은 빌사남 창업하기 딱 전에 갔었어요. 저 혼자. 사실 제가 이제 뉴욕을 이제 처음 가면서 되게 느낀 점들이 되게 많아요. 아, 내가 한국 시장만 봤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창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이 뉴욕 시장에 들어오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뭐 지금 당장 진입하기는 사실 뭐 저도 아직 스터디된 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뉴욕을 가면서 뉴욕에 있는 빌딩들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. 제가 갔을 때는 아마 허드슨 그쪽 일대 개발이 좀 안 됐을 때였는데 이번에 좀 개발이 된 모습도 되게 궁금하고 432 파크 에비뉴도 되게 궁금합니다. 제 영상으로만 봐가지고.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빌딩들을 또 실제로 또 가서 보고 싶거든요. 거기 가서 이제 뭐 빌딩들을 계속 볼 예정이고 그 내용들을 제가 브이로그식으로 영상을 또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국민연금이 또 투자했던 빌딩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우리 그 연금이 얼마나 잘 운영 중인지도 한번 가서 보고 정의선 부회장님도 거기 또 하나 샀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현장 가서 좀 볼 예정이고 한국 사람들이 좀 뉴욕에 샀던 것들도 한번 좀 현장 가서 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강남에 빌딩을 주로 또 하고 있지만 제가 해외 시장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이애미도 보고 있고 뭐 하와이 콘도 같은 것도 할 생각도 되게 크거든요. 고객분들이 거기 부동산을 또 많이 사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마땅한 이 루트가 좀 없어요. 아, 이거를 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. 그리고 해외 시장이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라고 좀 많이 느꼈고 반대로 해외에 계신 분도 한국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뭐 한류 열풍이 엄청나잖아요. BTS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도 계속 좀 뭐 순항 중이고 손흥민 선수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게 바뀐 것 같아요. 저희도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고 유통하시는 분들은 마트에 원래 이제 한국 제품들은 되게 구석에 있었대요. 근데 요즘에는 제일 메인에 있대요. 제일 잘 보이는 곳에. 이럴 때 더 약간 해외 진출을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해외 부동산 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경우는 있지만 국내 부동산 기업이 해외 진출한 거는 또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에 좀 앞으로 이렇게 해외라든지 특히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하와이의 콘도 같은 것도 또 종종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뉴욕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 롤모델 분들이 거기서 이제 하고 계세요. 글로벌로 이제 부동산 기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메일을 수차례 보냈지만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.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만나주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무작정 찾아가서 거기 오피스도 좀 보고 싶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뭐 정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뭐 유튜브도 저는 찍는 상상을 항상 해요.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완전 콩글리시로 영어로 촬영했던 영상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영어 공부도 그래도 매주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. 진짜 완전 거의 영유아 수준의 영어 실력인데 계속 그래도 매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진짜 뭐 432 뭐 파크 에비뉴도 이런 영어로 소개하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꿈의 시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현장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제가 뉴욕에 아직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내가 뉴욕에 지금 살고 있다 뭐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위에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또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뉴욕에서 만나게 된다면 현지 부동산 뭐 상황이라든지 아무래도 현지인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.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혹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10월 12일 날 이제 뉴욕에 출장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컨텐츠들도 올릴 거고 되게 앞으로 좀 글로벌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. 그 진짜 BSN 그룹으로 좀 글로벌화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
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빌사남, BSM 빌사남 뉴욕편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